지역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을 밀착해서 보여드리는 국회 24시. 이번 시간에는 파란만장한 정치 인생 속에서 역전의 정치 신화를 써내려가고 있는 국민의당 박주선 의원을 만나봤는데요. 뉴스로 미리 만나보시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협상을 대비하는 토론회. 그동안의 협상 과정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협상 방향을 제안하는 토론회로 국회 부의장인 박주선 의원이 공동 주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주선 의원은 적절한 방위비 분담금 산정과 사용을 위해 국회 차원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의 사용에 대한 불투명성을 좀 해소가 돼야 되고 또한 이 목적 외에 전용이 절대로 방기가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분담금이 사용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국회 심사가 이루어지고 여기 반환이 될수 있는 조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어 박주선 의원이 참석한 곳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평생교육과 대학의 역할을 고민하는 토론회. 교육부의 평생교육체제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15개 대학들과 여러 관계자들이 참석해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인재 양성을 위한 평생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박주선 의원. 정기 교육과정을 보완하는, 보충하는 그런 교육 시스템보다도 이제까지 정기교육을 다 마치고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야 할 분들에 대한 그 대비 교육이라고 그럴까, 또 변화에 적응하는 교육부터 시작해서 4차 산업혁명 물결을 만드는 그런 교육 시스템이 평생교육의 중요한 분야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가올 4차 산업혁명 시대, 대학과 성인학습자의 교육 여건을 보다 폭넓게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많은 기대가 모아졌습니다. 국회 부의장으로서, 4선 국회의원으로서 열심히 의정 활동에 몰입한 만큼 보람차고 의미 있는 한 해를 보냈다는 박주선 의원. 중도 보수 계열의 시민단체 연합회로부터 정치 부문 올해의 인물상을 수상함은 물론 270개 국정감사 모니터 시민단체 연합회로부터 2017년도 국정감사 모범 의원으로, 국민의당 국정감사에서는 외교통일위원회 우수 의원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개헌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와 정당 간의 합의를 위해 이견을 조율하고 있다는 박 의원. 국민적 합의에 의해서 개헌이 이루어져야 되고,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정치권에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각 정치권 정당들이 개헌에는 합의를 다 했어요. 그런데 구체적인 세부 내용에 들어가게 되면 의견이 전부 달라가지고, 그걸 조율하는 데 시간이 너무 많이 보내고 있는데, 금년에는 그 정기국회 예산 통과도 그 문제 때문에 아주 진통을 겪었는데 여야가 합의를 해서 상반기 내에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붙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저희 당에 대해서는 제가 그런 주문도 하고 그런 의견을 전달하면서 내용에 대해서 조율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치뿐 아니라 지역구인 광주 동구, 남구의 숙원 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예산 확보에도 열심입니다. 구도심 재생 활성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예산을 많이 확보를 했고요. 순환도로 문제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사회 SOC 관련해서 하고, 특히나 이제 국민 건강 체육시설 관련 예산을 많이 확보를 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또 남구 쪽하고 동구하고 이렇게 연결된 서로 왕래를 하는데 편익시설인 다리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남구에 또 구청이 빈약해가지고 민원실이 없다고 해서 민원실, 경로당 이런 등등 사회적인 기반시설, 그리고 국민이 편익시설을 만드는데 상당한 예산 확보를 했다라고 생각하고, 누구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한결같은 소신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하는 박주선 의원의 자세한 의정 활동은 국회 24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CNB 뉴스 조경희입니다. 화이팅!